안녕하세요. 매너아섭입니다. 새벽에 대한민국 축구를 보고 많은 분들이 행복한 꿈을 꾸며 주무시고 계실 텐데요. 그런 와중에 슈룹 15화 선공개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청아가 불임이라는 말들이 많았지만 저는 불임보다 심장 문제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슈룹을 월드컵으로 본다면 준결승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극의 고리 파트입니다. 데뷔, 2호, 이익현, 황시 세력 쪽이죠. 피해 복수가 펼쳐질 라인으로 수많은 퇴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희망의 파트입니다. 이마령, 성남대군, 청하 라인입니다. 첫 번째 비극의 고리 파트에서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슈룹의 우승 라인이죠. 그런데 선공개 영상에서 청하의 건강 문제가 나왔습니다. 섬액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 정상인보다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하는 성남대군을 보면 정상적으로 심장박동이 뛴다고 했죠. 지금 슈룹 후반부에서 성남대군의 활약이 너무나 적습니다. 초중반부를 봤을 때 유력한 득점왕 후보로 거론되었던 성남대군이었는데요. 후반부에는 오히려 이익현이 훨훨 나르며 모든 포커스를 받고 있죠. 이제 결말에서는 다시 성남대군의 차례입니다. 청하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해줄 용한 의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성남대군이 형인 첫째를 살리기 위해 누구를 만나러 갔었죠? 맞습니다. 토지 선생입니다. 그런데 토지 선생은 역모를 주도하고 있죠. 하지만 토지 선생이 역모 가담으로 능지처참 엔딩이 된다면 이 드라마의 주제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토지 선생도 본인의 슈룹으로 목숨을 걸고 힘없는 사람들을 살려왔으니까요. 결국 토지 선생은 첫 번째 비극의 고리 파트에 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서촌에서 역병이 돌 때 가난한 서민들을 치료하던 모습으로 보아 두 번째 희망의 파트에서 좋은 방향으로 활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남대군은 세자가 되었지만 토지 선생을 다시 만나서 무릎을 꿇는 한이 있더라도 청하를 구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봅니다. 그 전에 토지 선생은 광기에 서린 이익현의 모습을 보고 본인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아님에 큰 실망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익현이 서함덕을 죽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될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성남대군을 만나서 그의 진정성을 보고 이 사람이 한나라의 성군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겠죠. 성남대군이 청하의 섬액을 고쳐달라는 부탁에 토지 선생은 알겠다고 하며 대신 본인의 한 가지 청을 들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은 비록 죽더라도 폐비 윤왕후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이겠죠. 이 작품의 아름다운 결말을 위해선 폐비가 중요합니다. 아들 이익현은 아무래도 죽음을 각오한 모습이라서 돌아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죠. 토지 선생은 청하를 치료해주고 성남대군은 토지 선생과의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데는 결정적으로 주인공 이마령이 활약하겠죠. 이마령이 폐비를 만나서 큰 아픔의 고리를 끊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성남대군과 윤청하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이마령이 폐비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비극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이 좋은 결말이라고 봅니다. 부디 슈룹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아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